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사천리해서 뭐 싸우지 않고 그냥 온 거네. 예. 뭐 중간에 위기 이런 건 없었지? 별로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 친구랑 좀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정식, 갈비탕, 이런 떡갈비 이런 걸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이걸로 가자 했는데 여자친구 끝까지 스테이크로 고집한다고.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더라고요. 이걸로 엄청 싸웠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 결론은? 결론이 진짜... 제가 항복했죠. 그냥 맡겼습니다. 싸움도 없어지고. 근데 경진이 씨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엄마 얘기를 많이 해서 약간 좀 여자친구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망아 보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거.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적당히 이제 엄마랑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너무 서로 부담이네. 시국이 그래. 근데 여자친구분은 김경진 씨 얼굴 때문에 만난 거라고 하던데요. 매일매일 새롭다고. 아 얼굴이? 새로워서? 그냥 양파 같다고. 아 그래? 예, 제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러면 막 웃어요. 막. 그래? 새롭지? 새로워. 너무 잘 만났다. 그래서 제가 방청객이라고. 야, 너 왜 이렇게 웃어? 그랬더니, 아니 요즘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안 웃는데. 아니 이거는 저희 아들이 제가 웃는 건데. 제가 잘 만났다. 진짜 정말 잘 만났다. 재밌네 또. 해봐봐.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뭐 여자친구가 뭐 실수한다. 그러면 경찰서 가고 싶어. 경찰서 가고 싶어. 이러면 좋아해. 아 좋아해? 그래. 통보 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냐고 시청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